오늘의 주제는 팔뚝살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푸들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크기는 새끼손톱 뭐만 그 마냥 크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10센트 이게 다이미인데 요거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일정하게 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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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떨리면서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이제 이유가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경련 팔 근육에 경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련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렇게 아프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뭐 뭐 크게 그뭐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것은 느끼긴 하지만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다른 분에게 나 이런 경험했는데 너는 없었어? 그러니까 나 있었어. 근데 뭐 시간 지나니까 없어지던데. 그 맞습니다.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혈,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도 기록해 놨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양의학에서는 이제 그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눈꺼풀이 이렇게 막 뭐 툭툭툭툭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양의학에서는 그런 떨림이 생기면은 아 그거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양의학에서도, 마그네슘 부족은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푸들거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동의보감을 이렇게 10번 이상 읽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번 이상 읽고 나니까, 이게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푸들거리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낚시질을 해갖고,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 이렇게 바닥에 탁 갖다 놓으면은,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파닥 막 뛰잖아요. 이걸 보고, 푸들쩍거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푸들거리다라는 것이 이제 푸들쩍거리다라 해서 온 것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푸들쩍거리다라는 것이 물고기가 이게 뛰는 현상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뛰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뛴다는 것에 생각을 하고 이제 의미를 찾으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더 깊게, 더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한의학의 지식도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게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아, 옛날 어른들이 그 푸들쩍거리다 물고기가 이게 뛰는 것 같이 물고기는 물이 없어서 뛰지만은 우리 몸에서는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들거린다라는 표현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이렇게 이제 피가 여기가 부족한 거니까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가 뛰었다가 꾹 눌렀다가 뛰었다가 요거를 세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거 신기하네. 이게 뭐 이게 내가 큰 병에 걸렸네. 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팔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꾹 눌렀다가, 이제 뛰었다가, 꾹 눌렀다가, 뛰었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일정한 자리에서 톡톡톡톡 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그런 거, 그런 현상이 나면, 아, 옛날 어른들은 물고기가 물이 없는 데서 푸들쩍거리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피가 어느 한 군데가 부족하면은 그렇게 뛰는 현상이 팔뚝살이 뛸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